어떻게 웃겨주지? 어, 뭐야? 사람 있어! 아, 지금 몇 시간 만에 사람 만난 거지?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니, 사람 맞나?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와, 갤럭시 되고 있네? 아, 뭐야. 아, 인벤토리 가득 차서 대화를 못 해? 아니, 무슨 사람이랑 말할 때 인벤토리를 비우고 말해야 돼? 뭐? 말해봐. 아니, 왜? 뭐 말하는데 인벤토리가 차면 안 돼? 기술자 엔티티 비스. 생명의 반응이.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무 시간에. 옷이 특이하네. 아, 엑소슈트에 있는 아이템 버리라고. 아, 됐다. 오, 기술자 엔티티. 어? 자라 레칼 틴락. 난 엔티티가 살갗으로 이루어졌는지, 기계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둘 다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그곳의 바위조를 가로질러 불빛이 깜빡이지만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은 기계적으로 딱 한 번 근처의 슬레이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 미온시간이야. 놀랍게도 나는 슬레이트에 적힌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난 답을 바라며 엔티티를 바라보지만 그곳은 조용하게 서 있기만 할 뿐이다. 이 글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슬레이트에는 또 새로운 기술인 하이퍼 드라이브의 설계도가 담겼다. 아, 결국에는 설계도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인벤토리.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방법이 담긴 이곳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차분한 푸른빛의 화살이 그 존재의 마스크를 가르며 어쩌고저쩌고. 하이퍼 드라이브. 뭐야 이게? 추진 드라이브로 함선의 워프 속도 도달과 인근 행성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농석 공명기가 필요해, 대신. 함선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미소녀 같진 않아서, 저기 미혼시 같진 않은데. 아, 얘랑 말 걸려면은 탄소 줘야 돼. 와, 이런. 어? 어? 전자생명체는 작업을 멈추더니 올려다보고 마스크를 비치는 바이저에 집중한다. 얘랑 말하려면 저기 탄소 줘야 돼. 이런 자본주의 같은 코벡스 이론 이상. 아, 저기 나 아까 코벡스 언어를 배웠잖아. 그게 얘네네. 얘네가 코벡스 족? 족? 종족? 막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일단 지금은 뭘 안 해주네? 어, 잠깐만. 나가서. 저 뭐 가져갈 거 없나? 가져가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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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멀티툴과 비교. 좋아. 스캐너. 스캐너는 똑같은 건가? 스캐너는 똑같은 거고, 여기 뭐 플러스 2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훨씬 좋은 건가 봐요. 마이닝 빔 레이저 피해가 전투 시 더욱 증가합니다. 전투 시? 사용자의 멀티를 인벤토리에 설치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거 뭐죠? 분석 바이저. 시각 강화와 생명체 발견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나 이거. 수락. 나 유닛이 왜 하나도 없어? 흠, 나 유닛이 뭔데? 유닛이 뭔데요, 여러분? 자원을 계속 팔아야 돼? 어,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버리기, 아이템 정성.
아, 우주정거장. 아, 진짜? 진짜? 아, 그래서 아까 우주정거장이 있었구나. 잠긴문. 아틀라스 패스? 잠긴문? 아, 여기 왠지 들어가면 뭐 있을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잠깐만. 아틀라스 패스. 저기로 왠지 들어가 봐야 되겠어, 나는. 저런 데는 들어가라고 만든대요. 근데 못 들어가네? 못 만드네? 건물 안에 있어 파는 거? 여기, 여기? 어, 뭐야? 우주마켓 공급 매트리스에 오신 곳은? 환영합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뭐 팔지? 이거 왠지 팔아도 될 것 같아. 이거 팔자. 객부족, 우주평균. 많은 은하계 상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행운의 부족입니다. 팔어, 난 필요 없어. 오, 플래티넘. 플래티넘은 왠지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됐어, 됐어? 총 사자, 총 사자. 오케이, 오케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총을 사는 건지 업그레이드 하는 건지. 업그레이드 같기는 한데. 여기다가. 나 얼마, 아, 유닛이 저기. 어, 사겠습니다. 수랑. 저걸, 오! 샀어, 샀어.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지? 멀티툴에서, 오, 아, 여기 추가가 되네. 아까 여기 이제 풀이었는데. 아하, 아하. 빔 집중 시그마. 아니, 아닌데? 내가 산 거는 이게 아닌데? 뭐야, 스킨에 없는데? 아, 아, 바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 나 바본가?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로 돼 있구나. 이건 뭐야? 어, 뭐야. 누르기만 했는데 그냥 뭐 업그레이드 됐어. 게이드? 이거 훔쳐가면 안 되지. 잠깐만, 나한테 핸드폰 카메라를 들미고 있는데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훔쳐가는 느낌인 것 같아. 자, 나가서 새로운 사업? 이거 뭐야? 함선 호출? 아, 내 거를 여기로 부르는 것도 있구나. 근데 다 재료가 필요하네. 이런 자본주의에 찌든. 근데 어차피 함선 저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걸어가면 돼. 뭐야, 뭐야, 여기 아니야? 어떻게 나가? 야, 여기 못 나가? 아, 이거 우주마켓이잖아. 님도 어떻게 나가, 여기? 길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아니, 아니, 여기 왔던 데잖아.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아, 님들하고 어떻게 나가요? 아, 여기 어떻게, 아,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여긴 뭐예요? 여긴 뭐예요? 어, 어. 어, 뭐야.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이거 그냥 방인가 보다. 쓸데없이 만들어놨네. 난 것도 잠깐만 구경할게. 여기가 진짜 처음으로 사람 만난 데라서. 잠깐만, 여기다가 하면은 나 여기에. 이건 뭐지? 여기 문 아닌가, 여기는? 별거 없나? 저장하는 데 없어, 여기다가? 없나 보네? 여긴 아까 내가 들어갔던, 아니, 아, 아닌데? 여기 어디야? 어, 뭐야, 누구 왔어? 뭐야? 어, 쏘지 마, 쏘지 마. 사람 안 내리나? 좀 더. 신기하다, 잘만. 아, 뭐야, 여긴 똑같네? 어, 훔쳐갈 거 없나? 가,
가자 이제 다른 행성으로. 우주 정거장은 가면 뭐 있어? 우주 정거장 가면 뭐 있어요? 지구 가고 싶은데 지구 가려면 오래 걸려? 생명 유지 장치 채워요. 참 내 차 타면은 저기 안 채워지던가 생명? 방금 거기랑 똑같아? 지구 가도? 그래? 아쉬운데? 아니 뭔가 너무 아쉽다. 아 좀 아 안타깝다. 이 게임이 좀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생각 비슷할 것 같아. 비행기 업그레이드는 언제 해요? 비행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지? 하이퍼 드라이브 제작하려면 우주 정거장 가야 된대요. 그래요? 아 행성 이름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좀 비싸? 돈 좀 벌어야겠네 어디 가서. 자 일단은 어? 어떻게 해요? 앞에 너무 큰 거 있다. 자 여기 나와서 내가 방금 있었던 행성이 여기고요. 이미 내가 발견함. 그 다음에 제가 나 저기 아까 저기서 봤을 때 엄청 컸던 행성이 여기네요. 아 아까 거기네. 아까 거기 막 뭣도 없었던 행성. 저기도 아까 갔었고. 이거 장르가 뭐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 뭐야 약간 RPG 같은데 RPG는 아니라고 개발사 측에서 우긴다고 하네요. 저기 인터뷰에서 장르가 뭡니까 이 게임은 이랬는데 딱히 막 알려주고 한 건 없나봐. 자 이쯤에 와서 좀 스캔을 해가지고 갈만한 행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미 발견했었고. 오 저기 봐 저 비행기 지나가나 보다. 이쪽은 다 내가 본 것 같네. 그러면은 좀 다른 데를 가봐야겠다. 지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저기 우주정거장 있는데 5시간? 우주정거장 가볼까요 여러분? 대신 그러려면 우주정거장 가려면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펄스 엔진 작동! 5시간 걸리는 게 저기 40초 걸리네 쩌네. 그리고 좋은 게 저기 뭐야 저 파편들에 안 맞는 게 좀 가자 가자 우주정거장으로.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가. 아 나 이거 부르면 너무 티나는데 나이.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아름답고. 어! 어떡해! 된 거야? 오, 조금 바뀌었고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좀 멋있게 들어가자 좀. 아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진짜 우주 정거장이네. 내가 생각한 거랑 살짝 다르게 생겼다. 하이퍼 드라이브 제작 우주정거장으로 이동하세요. 오~~ 어떻게 이게 내 차야? 어 뭐야 나 죽어? 아니구나 이거 바닥이야? 이게 뭐야? 지질학자 엔티티 오프킨슬. 전자생명체는 보유한 화물의 부속 데이터를 준비하며 함선의 가치를 선정한다. 뭐야? 아 이거를 사는 거야?
저거? 야, 진짜. 너무 비싸다. 겉보기에 무슨 진짜 거의 저기 뭐야? 종이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야, 진짜 너무 비싼데, 저거? 아니, 뭐야. 아니, 내 거랑 비교하니까 너무. 저기. 아, 내거 이렇게 작았나? 뭐지? 뭐야! 어디 갔어! 아, 내가 안살거 알고 그냥 갔구나. 아, 진짜. 이제 어떻게 가? 저 위에 올라가요? 아, 나 여기서 뭐살수 있는 게 없어. 아,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미안해. 여러분도 나이 들어봐. 노안이 와요, 노안이. 그리고 저기 방송을 하면 시야가 좀 좁아져. 여러분들은 내가 답답하겠지만, 난 내가 답답해. 난 내가 더 답답해. 오. 업적인가? 근데 왜다 얼굴에 저걸 쓰고 있는 거야? 오,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공짜로 제공을 해주나 보네? 컨버전스 엔티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다 스마트폰 중독이야? 뭐라는지 모르겠어. 희귀? 희귀는 알아듣겠어. 내가 전자 생명체에게 접근하자.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석한다. 생명체는 발랄하게 지적이며. 아, 이게 발랄한 거야?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다. 분석이 진행될수록 시설의 자원 저장고가 내 스캐너의 규산염 원소로 나타나는 자원을 소모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나는 상대 종족과 소통법에 대해 약간 안다고 몸짓을 하고 생명체의 마스크 비치 번뜩인다. 뭔지 모르지만 줘보자. 전자 생명체의 빛이 다수의 실망으로 깜빡인다. 왜? 그럼에도 생명체는 손을 내 바이저에 얹고는. 뭐야. 아, 플래티넘 줬다고 설마 지금 약간 실망한 거야? 얘네 약간 고블린 같은 애들이다. 저기, 탄소를 왜 이렇게 좋아해? 수다쟁이, 습득한 단어 5개. 이제 5개 외웠어? 알려진 만난 외계인 2명. 외계인이네요, 외계인. 그니까 막 로봇 이런 건 아니고, 생명체긴 생명체인가 봐. 상호작용. 나 저기 님들아. 우주선을 좀. 우주선을 살려면은 저기 자원을 많이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그치? 플루토늄은 많이 필요했고 탄소, 철, 플래티넘. 뭘 팔지? 나팔게 없어 이제. 이 0.7% 이 초록색이 지금 좀더 비싸다 막 이런 얘기구나. 그럼 이걸 판매해야겠네. 진짜 광부 게임 맞네. 그거 좀 가격이 낮아졌을 때 판매하면 손해? 오케이, 그철 팝시다. 철 어차피 많았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팔았는데 돈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우주 정거장을 하나 사려면 저기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아, 함선 인벤토리. 오케이. 아, 천재. 철 이거 다 팔자. 매혹구슬. 야, 돈 언제 모으냐? 철, 다 팔어. 오호, 오! 크리소나이트! 이거 아까 나 지나가다 이거 뭐냐? 이러면서 캔 거잖아, 그치? 근데 별로 성과가 없네. 방어막 파편. 플루토늄, 티타늄.
헬륨, 헬륨 내가 필요했었지? 아연 필요했었고. 이제 더 이상 팔게 없어. 플루토늄 그냥 팔까? 아니야, 아니야. 플루토늄 지금 싸, 싸. 0.3%. 아, 근데 플루토늄 하나는 팔아도 되겠다. 왜냐면 나 플루토늄 짱 많아. 이걸 한세번 해야지 함선 하나 사겠는데, 님들아? 아닌가? 두 번인가? 두 번, 세 번? 한 번에 올 때마다 지금 방금 50 정도 벌었으니까 세 번은 와야겠네. 세 번, 세 번. 다섯 번? 아, 함선 하나는 사보고 그거 하고 싶은데. 살려면 좀 걸려요? 그러면은 거기 행성도 구경할 겸 여러 행성 다니면서 노가다 좀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좀만 참어. 저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방송 켜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다 아는데 내가 저기 오 이게 아까 그거 오 하나 더 해서 아니 어디가 어디가 저기 딴짓하고 있는 거다 아는데 내가 저기 한 2시간 안에 이거 다 자원 모아가지고 함선 사면은 저기 신호를 보내줄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구경하세요. 2시간이면 될까, 여러분? 저기 노가다?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 저기 가까운 행성으로 안 가고 좀 멀리 있는 행성으로 가도 되죠? 저게 태양 같은 건가 보다. 그지, 그지? 아우,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잠깐만, 태양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걸려나? 좀 어두울려나? 일단은 좀 저기 스캔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는 뭐가? 행성이? 좀 앞으로 가다 보면 행성이 있을 거야. 아,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다가 바로 옆에 새로운 행성 있었어? 아, 나. 잠깐만, 멈춰봐, 멈춰봐, 그러면. 아, 늦었다, 이씨.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야, 이거 어떻게 멈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바로바로 안 멈추는구나. 좀 시간이 걸리네. 우주선으로 준다고? 어디서, 어디서? 나 이미 와버렸는데? 레이스 크기 비행선을 준다고? 보너스 특정 교환이야? 설정 들어가서. 알파 벡터 함선 이거?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 일단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저 아무 데나 가자, 일단. 이거 얻으려면 저기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일단은 뭐 되게 멀리 온것 같은데 별로 안 왔네. 저기 이거 뭐야? 이미 내가 발견함. 아, 나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네. 좀 저기 다른 행성 좀 가보자. 저기 이미 갔다 왔잖아. 재미없잖아, 그러면. 나 믿지, 여러분? 내 운전.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은 줘야 돼. 저기 알지? 괜찮아, 이 우주선 어차피 바꿀 거야. 다 쳐버려, 그냥! 재료 없게!
어차피 나한테는 특전이 있으니까! 뭐야, 행성 하나도 안 보여. 아, 뭐야. 뭐, 어디까지 가야 돼? 뭐, 1800개의 행성이 있다 이래놓고, 알고 보니 저 3개 있는 거 아니야? 아까 15시간 했다는 사람 나와봐요. 아, 1800개 말고 1800 경계가 있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럼 행성은 총 몇 개야? 아까 15개 하셨다는 분, 아, 15시간 했다는 분, 행성 몇 개 가봤어요? 어, 저 있다. 아, 뭐야? 아, 뭐, 나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아니. 아니, 나 되게. 워프 드라이브? 아, 저걸로 가야겠다. 잠만. 저기, 여기 반대로 정확히 찍은 다음에, 이리로 가면은, 엔진 개조를 못해서 멀리 못 가? 그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저기, 뭐였지? 뭘 하라 했지? 일단은, 여기 가서, 일단 여기 가자. 아, 또 갔던데 또 가야 되네, 그러면. 우주선 거장에 가야 되나? 일단은 요거 가서 좀 돈 좀 많이 벌어오자. 아, 일단 함선을 바꾸고? 정거장 고민을 해서 동족 공명기를 획득하세요. 동족 공명기? 동족 공명기가 뭐지? 아, 동족 공명기를 사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잠깐 다시 우주정거장 가서 동족 공명기 좀 사자. 워프 드라이브 재료예요? 아, 진짜? 어, 뭐야? 헉! 왔다! 아니! 지도 있었어! 지도 있었어! 워프할 수 있나봐! 내가 여기 있어! 와, 은근히 많은데, 행성? 잠만. 비행. 홈 선택. 오. 끝까지 땡겨보자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네요. 초록색 별도 있어요. 여기 맨 밑에 보여요? 선택해제. 이거를 아니다. 이게 끝이다. 뭐야. 뭐 설마 이게 다 행성이진 않을 거 아니야. 끝이 없는데? 그냥 무한 아닙니까?